독한 얘기 없는 독설 TV 설채연수 이사입니다. 이건 왜 자꾸 내가 들고 있는 거야? 네, 벌써부터 엄청 덥습니다. 저도 엄청 탔어요. 엄청 탔어요. 지금 네, 지금 뭐야? 우리 이제 7월 초인데 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티 많이 나지 않아요? 그래요? 아씨 엄청 덥잖아요. 그리고 2020년이 작년 우리 엄청 더웠죠?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엄청 더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럴 때 되면 사실 걱정이 많이 되죠.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 반려견들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들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, 열사병. 네, 이 열사병이 정말 위험해요.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났는데 열사병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종들이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열사병 어떤 강아지들 조심해야 될까? 라고 생각하면 사실 막 그런 아이들 있죠. 누구 조심해야 될까요? 알 것 같아. 반 전문가라서 이제. 그쵸,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. 그래서 누굴 걱정하냐면 허스키 말라뮤트를 걱정해요. 뭐 그런 애들. 근데 보통 허스키 말라뮤트를 걱정하는데 얘네들도 위험하긴 합니다. 저 추운 지방에 살던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아이들 뭐 사모예드, 시베리안 허스키, 말라뮤트 조심해야 되는데 더 조심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. 더 조심해야 되는 애들. 네, 단두종. 입 눌린 아이들을 왜 조심해야 되냐면 강아지들이 땀이 안 나잖아요. 제가 뭐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땀이 안 나고 땀이 나긴 합니다, 발바닥에. 그런데 체온 조절을 땀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통 체온 조절을 뭘로 하냐면 호흡으로 해요.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뜨거운 바람을 코와 입으로 배출하는 거죠. 근데 이걸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선은 여기가 많이 열려 있고 그래서 공기가 잘 나가야 되고 아무래도 코가 길수록 이 열을 가지고 나갈 시간이나 표면적이 넓어지죠. 근데 코가 짧은 아이들은 우선 가장 처음으로 안에가 정말 구멍이 좁아요. 그래서 코도 골고 막 이러면서 이 열을 바깥으로 한꺼번에 많이 못 내보내요. 그리고 열도 많이 못 가져가죠. 그러면서 열사병에 엄청나게 취약합니다. 열사병에 걸리면 어떤 임상 증상,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알아야겠죠. 첫 번째로, 근데 이걸로는 잘 몰라요. 팬팅을 엄청나게, 이 헥헥거림이 심해져요. 이게 엄청나게 심해지는데 이거는 열심히 뛰어놀아도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기 힘들고요. 잇몸을 딱 들었는데 우리 독설 TV 잘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. 잇몸 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죠? 빨갛고 촉촉해야 돼요. 근데 산책을 할 때 막 오늘 너무 더웠는데 잇몸을 딱 들어봤는데 끈적끈적하다. 분명히 막 침도를 흘리고 막 이러고 있는 아이인데 잇몸이 촉촉하지 않고 끈적끈적하고 막 물기가 별로 없다. 그러면 이거 좀 걱정해야 돼요. 팬팅이 심하는데 여기가 다 건조하면. 그리고 이제는 얘가 갑자기 구토를 한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또 비틀거려요. 이런 모습이 보이면 열사병일 수 있어요. 그리고 열사병 같은 경우는 체온이 한 39.5도. 저는 그래도 체온계는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거 요즘 우리 코땡땡 때문에 쓰는 레이저면 안 돼요. 강아지들은 털 때문에 그걸로 잴 수가 없어요. 신부 체온을 재야 되니까 그 우리 이렇게 앞에 쇠 달려 있는 온도계 있죠. 그거 똥꼬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. 39.1도까지입니다. 39.1도까지고 39.4를 넘어가면 아 이건 진짜 열 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어요. 이럴 때는 무조건 체온 낮춰주는 게 최우선이에요. 급격하게 내려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차가운 찬물로 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체온을 낮춰주는 게 좋고 물 같은 거 약간 이온 음료 이런 음료 그때 말씀드렸죠. 포카리와 물을 5대5로 섞어서 아마 이렇게 되면 거의 안 먹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막
먹이고 빨리 응급처치하고 병원을 가는 게 좋아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, 우리 새나개에서 이제 아직 안 나왔나? 이거 나올 때 정도면 나오려나? 차에다 절대 두고 가지 마세요. 네, 난리 납니다. 네. 차에서 에어컨 안 틀고 문 다 닫아놓고 직사광선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강아지들은 더 약해요, 이 열에. 그래서 차에 절대 두고 가시면 안 되고요. 혹시라도 정 두고 가야 되면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. 시동 걸어놓고 에어컨 켜놓고 강아지 안에다 두잖아요? 앞에 나와서 막 조작부 막 다 건드리는 거예요. 눌러서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해야 되면 뒷좌석에 놓되 뒷좌석과 앞좌석을 분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. 이 망 같은 게 있어요. 그런 거 꼭 해놓은 상태로 아주 단시간만 차에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태로 둬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미용적인 거 한번 볼게요. 미용 여러분들 보세요. 여름에 덥다고 옷을 안 입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? 옷을 안 입고 밖에 나가서 빛을 받으면 격찰세 이거죠? 아, 그렇겠네요. 제가 진짜 이거 느낀 건데 스노클링을 재미를 들렸었어요. 그래서 하와이에 놀러 갔을 때 스노클링을 하러 그 성지가 있어요. 하나우마베이라고. 이거랑 똑같아요. 덥다고 빡빡이로 밀면 직사광선이 바로 받아버리면 피부가 더 막 이렇게 화상도 입고 나중에 그게 피부암으로 발전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래시가드라도 입어서 뭔가 막아주는 얇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피부가 바로 노출된 상태에서 직사광선을 받아버리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미용할 때 빡빡이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. 얘네한테 래시가드라도 입혀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꼭 빡빡이 하지 말고 조금 남길 수 있으면 남기시고 빡빡이를 한다 하면 얇은 옷이라도 입혀주세요. 네.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고 마지막으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 피부 이게 습할 때 근데 요즘 우리 집 안에서 에어컨 많이 키니까 그래도 좀 이제 습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강아지들 피부에는 원래 세균이 살아요. 근데 면역력과 균형을 이루면서 얘네들이 병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거죠. 근데 습하면 얘네들이 번식할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더 많이 피부에 대해 피부병이 여름에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리고 특히 발바닥, 이제 여름에 발사탕 빠는 애들 많잖아요. 그래서 발바닥 털 잘 정리해 주시고요. 너무 막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호 도구이기 때문에 자주 발바닥 잘 봐주시고 산책하고 나서 발 씻고 난 이후에 그래도 최대한 뽀송뽀송하게 발바닥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여름에 이제 수영장 많이 가시는데 특히 모든 강아지들이 수영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익사하는 강아지도 있습니다. 특히 또 나오는데 단두종 아이들 익사하는 경우 있어요. 보통 개염하는 아이들 보면 이렇게 하면서 코 이렇게 하고 하죠. 걔는 코를 이렇게 해도 물이 들어가요. 네, 그래서 이 라이프 자켓을 처음 해보는 아이들은 꼭 라이프 자켓 하고 수영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한낮에 산책할 때는 시멘트 바닥 엄청 뜨거워요. 한 번씩 네, 발 한 번씩 손으로 한 번씩 대보시고 너무 뜨거우면 좀 보도블록 쪽이나 보도블록도 뜨겁긴 하지만 보도블록 쪽이나 아니면 이제 잔디 위주로 산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도 이제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이 요즘에 한 8시 이후에 나가고 있어요. 네. 여름에 우리 반려견들, 우리 아이들과 네,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야 되겠죠? 겨울보다 여름이 더 위험해요. 그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건강한 반려생활 하시길 바랍니다. 혹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여름에 주의할 점, 걱정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